힘들다. 늙어 빠져가지고 아유 아유 아유. 응. 엄마 다리 아프지? 응. 가게 떨어졌더라. 아 이거 그냥 한번 본 거야. 명숙이가 줘서. 야학에 다니고 싶어? 솔직히 내가 좀 무식하잖아. 한글하고 구구단만 겨우 뗐지 아는 것도 없고. 그래서 이런 거라도 다니면 무식이 덜 탄로날까 싶어서. 그럼 다녀. 어? 다니라고 야학에. 정말? 정말 다녀도 돼? 누가 보면 내가 너희 일부러 공부도 못하게 막는 늙은이로 알겠어. 아이고, 내가 너 중학교에 못 보낸 거는 그냥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. 알아 알지. 그땐 내가 워낙 공부도 못했고 하기도 싫었어. 너 가게 피해가게 하면은 안 돼. 저녁 배달은 네가 한다 그랬어. 당연하지. 야학은 늦은 밤이야. 고마워 엄마.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. 홍지야 고맙다. 뭐가요? 야학 선생님 자원했다며. 아 그거요? 그렇잖아도 너한테 얘기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?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. 숨길 일은 아니니까 어차피 아시게 되겠지만 엄마 딸로가 아니라 그냥 저 개인으로 하는 일이고 싶어요. 그래, 무슨 뜻인지 알아. 희망재단 일이니 네가 나서면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볼까 봐 그러지? 네,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일부러 엄마 통하지 않고 제가 재단에 직접 연락한 거예요. 그랬구나. 엄마도 재단에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. 사람들이 알면 불편해할 거예요. 그래, 그러자. 우리 딸 속도 깊지. 역시 아빠보단 엄마를 설득하기가 쉽겠지? 이렇게 엄마의 신뢰를 얻다 보면 결국 아빠가 날 송인으로 불러주실 거야. 너도 야학 신청한다고? 응, 우리 엄마가 공부하래. 아깐 엄마가 반대할 거라며.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. 잘됐다. 우리 같이 다니자. 응. 이번엔 공부 제대로 해봐야지. 국민학교 때처럼 밑에서 놀지 말고. 그럼 내가 내일 네 것도 같이 신청할게. 그래주면 고맙고.